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녕하세요. 빅마우스입니다. 한 모바일 설문 플랫폼에서 택시 이용 중 불만 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기사와의 불필요한 대화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어서 과속, 끼어들기 등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담배 등 거북한 냄새, 목적지 돌아가기 등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쾌적한 택시 이용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점을 딱 하나만 꼽아달라는 질문엔 승차 거부가 1위, 난폭 운전, 불친절한 대응, 거북한 실내 냄새 및 청결, 목적지 돌아가기, 불필요한 대화 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리안 특급 투머치토커 박찬호입니다. 저도 가끔 택시를 타는데요. 터프하게 운전하는 분도 있고, 뭐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차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기사님과의 대화를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좋아하고 가끔은 일부러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택시를 타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LA에 있을 때 생긴 버릇인데요.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곳에서의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하지만 택시 타면 다양한 관심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정치는 왜 그럴까? 날씨가 어떤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뭔가 햄스트링이 쫙 풀리는 느낌. 한 번은 택시 탔다가 웬만한 시사평론가보다 더 많이 하시는 택시기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고 뭐 듣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주로 많이 듣는 방송이 뭐냐면 FM 댕진, 가요광장, 미스터 라디오. 잠깐만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찬호박은 너무 피곤한데 자꾸 말 걸어서 불편했던 기사님을 없으신가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뭘 물어보면 금방 그 대답이 끝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물어보셔놓고도 당황하는 어떤 색다른 환경, 언어. 한 번은 대답 더 하고 싶어서 좀 더 가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는 삼성역 사거리였는데요. 그 사거리를 지나치고 네, 그냥 조금 더 갔다가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주세요. 목적지 저 다 앞에서 왔어요. 아니면 올림픽대로를 한 바퀴. 올해 전 세계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9년 세계 스포츠 선수 수입 탑 100에 따르면 메시는 연봉 9,200만 달러와 스폰서 수입 3,500만 달러를 합해 1억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메시가 수입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2016년과 2017년 1위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2위, 3위는 네이마르, 4위는 권투 선수 카넬로 알바레스, 5위는 로저 페더러였고요. 최근 19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스포츠 선수 수입 1위를 차지했던 타이거 우즈는 1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내는 청취자 여러분, 부러운 게 많은 NB입니다. M자가 아니고요. N자의 N, 알파벳 N, NB. UNBU 할 때만. 오늘은 리오넬 메시 참 엔디하다, 부럽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1,500만 원이면 일단 얼마야? 주 5일에 시작하고 1년에 52주니까 52 곱하기 5, 210 나오고 극하고 1,500을 210으로 나누면 넉넉하게 일당 7억. 극하면 시간당 얼마죠? 머리 아파. 쥐날 것 같아, 머리. 각자 계산기 두드려봐요. 배가 아파서 더 두드려볼 힘은 나는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막 축구를 시키는 건데 공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어릴 때도 뻥뻥 아주 잘 찬단 말이지. 공 잘 차, 연탄재도 잘 차, 사귀는 사람도 잘 차고.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부평구 부계동의 한 도로 갓길에서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K2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소총은 수도 군수지원단 소속 모 일병이 훈련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흘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군부대는 밤새 훈련을 받고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총을 인수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군부대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캡을 잘 만드는 이케어 유혜진입니다. 아니 그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그 어쩌다가 군인이 총을 다 흘려요? 나는 이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나는 후배도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군대 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선배님 스페인에 시험 오셨어요? 인사도 못 드리고 입대했습니다. 막 안부 문자도 보냈더라고. 그래서 요즘 군대 좀 좋아졌나 했는데 아니 아무리 좋아도
총을 리고 다니고 그러는 건 가만 안 둘 겁니다. 큰일 나요. 그 일병이가 아이고 저 영창 갔을려나? 이러다가 군기가 너무 빠져서 그렇다고 군인들 다시 휴대폰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이따가 군대 간 후배한테 부대 분위기 어떤가 좀 톡 좀 한번 보내봐야겠다. 아 지금은 그냥 난리 났을 거야. 아유 무서워.